안녕하세요. 2024년 7월 1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저께 드릴게 모종을 했는데요.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글로 키가 큰 모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제가 잠깐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키 큰 모종은요. 첫 번째, 이렇게 전지가위로 자릅니다. 이렇게 잘라가지고 모종을 이렇게 만듭니다. 이렇게 만들면 금방 겨술이 나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랍니다. 이게 이 모종을 다 했을 경우에는 이게 휘어지거든요. 휘층 휘어져가지고 되는 그 문제가 되고요. 또 자르지 않고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뭐냐, 휘무지 형식으로 휘어서 심는다. 휘어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한 손에 휴대폰이 있는데 그래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먼저 그 심을 부위에 이렇게 땅을 파고요. 그리고 한 손에도 되겠지 해보자. 이렇게 뿌리를 심고요. 그리고 얘를 휩니다. 이렇게 휘가지고 이 부분까지 덮어준다. 이렇게 덮어주면 이렇게 되겠죠. 키나전 들깨모가 됩니다. 키나전 들깨모가 마찬가지로 한번 내볼게요. 자, 이번엔 이쪽에서 해가지고 반대로 한번 가볼까요? 이렇게 해서 심고, 뜰깨모는 늘 비옥이 있는 사람만 잘 삽니다. 그리고 얘는요, 또 막 바짝 말라 죽는 것 같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겨술이 나와서 잘 삽니다. 예,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, 예, 요렇게 하시면 된다. 아, 제가 포인트를 잘못 맞췄구나. 이렇게. 자, 그리고 이제 자른 것들은 장 평상시 심듯이, 이렇게. 심듯이 심으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얘도 이렇게. 이게 이제 틀에 판에서 키우면 그런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일반 흙에다가 모종을 부가지고 좀 일찍 붓다 보면요, 특히 한 5월 한 중순이나 5월 한 20일쯤에 모종을 부르면요 잘 자랍니다. 그러다가 또 모종할 시기를 놓치면 꼭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이렇게 휘무지 형식으로 휘어서 끝부분만 남긴다.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에서 뿌리가 나가지고 잘 삽니다. 아니면 아예 이렇게 망토망토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애초로 보이지만 이렇게 심는 게 차라리 이 들깨를 도와주는 겁니다. 이렇게. 오늘 잠시 제가 들깨, 키가 큰 들깨 어떻게 심으면 좋을까요? 두 가지 방법. 이렇게 잘라서 심는 방법과 휘무지 형식으로 이렇게 휘어서 심는 방법.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. 요게 이제 그저께 29일날 제가 요거는 이제 트레이 판에서 키운 겁니다. 심었는데요. 잘 지금 활짝 멋지겠습니다. 뭐 정도 뭐 참하게 키웠지만은 역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요거 불과 몇 미터 안 되지만은 여기 지금 122 폭입니다. 포기수로 구멍이 122구 이 정도면 자가 소비용으로 충분하다. 예, 이렇게 오늘 잠시 들깨 이야기 해봤습니다.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. 이제 이렇게 복분자 전지 거의 다 해갑니다. 여기 끝골만 남았는데 대략 한 50m. 덥습니다. 구름이 좀 낀다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구름은 끼었는데 빛은 납니다. 예. 늘 멋진 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제가 복분자 전자는 방법은 지난해 올린 게 있어가지고요. 이거 제가 별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는 방법.